사우디카 봄츠 테크라 봄츠 성바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성바 씨 좀 늦었어요. 네. 저한테 아까 좀 욕먹어서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밝죠? 네. 행복합니다. 네, 지금 한 2시간 늦었어요. 아니에요. 네. 20분 늦었어요. 네. 저번에 저한테 1분 늦었다고 그렇게 막 네? 전 잠리스니까요. 그러게 잠리스 될 것 같네요. 네. 정말 오늘 어떤 거 볼 거죠? 사실 저희가 만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. 오늘은 무조건 두리안맨 공연을 봐야 한다. 저번 레이미 다운 이후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미 다운 아니 두리안맨 걸 한번 더 보기로 했잖아요. 두리안맨의 그 목소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또 한 번 또 듣고 싶더라고요. 진짜요? 그래서 이번에도 두리안맨의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아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. 네네. 네, 아델도 진짜 좋은데 아델 노래도 어떻게 불렀을 수 있지? 네네. 궁금하네요. 궁금해. 한번 지금 바로 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. 볼까요? 네. Set fire to rain. Set fire to rain. To the rain.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? 두리안맨이 얼굴 공개하신 건가요, 방금? 그냥 피아니스트. 저번보다는 되게 힘있게 부르는 것 같아요. 저번이랑 분위기가 노래 자체가 달라서 네, 노래 분위기가 달라요. 오, 느낌이 진짜 확 달랐네요. 발음이 좋다. 눈 감고 들으면 뭐 할 말이 없어요. 근데 진짜 발음이 뭔가 외국인이 아니라 그 영어권 나라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발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저스틴 비버 나온 거 아니야? 제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. 그치, 무조건 그치. 태국 갔어야 된다. 뭐 그 나라 갔어야 된다고 없잖아. 아, 나 진짜 종이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. CG가. 아, CG죠, 이거는 네. 진짜. 조명 시설 되게 비싸겠다, 저기. 그죠? 진짜 화려하네. 공연장.
어! 지금 여기 서로 나왔어. 어. 근데 저번 노래는 좀 그 이렇게 좀 감성을 건드리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르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확 다 이렇게 쏟아내듯이 네. 너무 다른 느낌으로 좋네요. 어 근데 이게 저희가 아들 노래라는 걸 모르고 들었으면 네네. 그냥 이분 노래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. 오, 노래를 소화시킨 능력이 네네. 아 그때 이래서 계속 두리안맨 하는 거겠죠 사실.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거겠지. 예, 예. 하, 되게 좋다. 아. 두리안맨 아 근데 이거 공개 언제 된다고? 저 한번 적어주셨는데 누군지 적어주셨어요? 네 예, 예, 언제 공개될 거다 아. 뭐 이런 거 언제 뭐 결과 나온다 뭐 하셨던 것 같은데 아, 예. 아 진짜 궁금하다. 저도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누군지 몰라요 이래서 이거든요. 아. 예. 그 약간 근데 약간 다른 것 같긴 해요. 한국은 저희가 한두 번 들으면은 그냥 패널들이 다 맞춰버린단 말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누구라고 그냥 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이 사람이 부르는구나 하고 그냥 네티즌들도 했는데. 이미 다 알 다 네. 알고 있고 모르는 척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네. 근데 태국은 진짜 몰라주 그냥 모른 척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다 아시겠죠. 근데 가수들이 정말 클럽에도 그랬는데 목소리나 그런 것도 계속 변조를 해서 아. 진짜 못 맞추게 아 근데 진짜 이전 곡이랑 레이 미 다운이랑 네. 이 Sapphire to the Rain이랑 진짜 그 목소리 느낌은 다르니까. 되게 다르게 부른 거 불렀어요. 네. 그래서 좋네요.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해달라고 하시면 좀 늦죠 항상. 근데 저희 타이밍상 되게 빠른 겁니다. 네. 원래 태국에서 한국까지 시차가 한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바로 저희 듣자마자 하는 거니까 예, 이해해 주세요. 예. 조금 아, 이 노래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지? 이럴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입니다. 예. 예. 아무튼 예, 이번에도 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. 예. 다음에 뵐까요? 네. 감사합니다.